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비둘기 이유식하는 방법이에요. 네, 비둘기도 애완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유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하는 방식은 앵무새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참고로 저희 집 아마도 직접 제가 이유식을 해서 새끼 때부터 이유식을 해서 키운 아이입니다. 앵무새 이유식할 때처럼 비둘기도 똑같이 이유식 사서 먹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먹이는 것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둘기를 키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아주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비둘기가 뭘 먹냐입니다. 사료가 아니라 이유식이죠. 그래서 비둘기 이유식은 어떤 걸 먹이냐 이제 이걸 알려드릴 건데 앵무새는 이제 앵무새 전용 이유식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네, 앵무새는 말 그대로 앵무새 이유식 먹이거나 다른 거를 앵무새의 몸에 좋다는 거를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주면은 좋긴 한데 비둘기는 약간 다른 거를 플러스합니다. 그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네 이게 지금 저희 집 비둘기가 네 이유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날콩가루입니다. 앵무새의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콩하고 옥수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식할 때 이 콩가루를 반드시 넣습니다. 콩가루는 익힌 콩이든 날콩가루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날콩가루가 네 확실히 많이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옥수수 전분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옥수수 비둘기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옥수수 가루 대신에 들깨가루를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옥수수 전분을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옥수수니까요. 앵무새 이유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앵무새들이 먹는 이유식이에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레가루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보레가루예요. 네. 이걸 넣는 이유는 비둘기한테 칼슘 섭취를 시켜서 골격 성장에 좀 도움을 되게끔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유식들을 설명을 해줬고 이제 이유식을 타서 비둘기들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을 가장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제 날콩가루랑 옥수수 전분에 없는 영양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보레가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유식 넣는 섞는 거에 있어서 비율을 따지진 않고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비 이뮨 예 이거 면역 영양제죠. 이거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다른 앵무새 먹이는 건데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앵무새 영양제인데 비둘기한테 먹여도 되냐? 네 됩니다. 사람이 강아지 간식 먹었다고 사람 안 죽습니다. 네, 이제 비둘기를 어떻게 이유식하는지 기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주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튜브예요. 똑같이 식도로 집어넣어가지고 쭉 눌러서 먹이는 그런 식의 튜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앵무새랑 똑같이 하는 거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이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를 좀 이상하게 개조를 했죠? 네, 실제로 비둘기들은 이렇게 생긴 걸로 이유식을 합니다. 아예 주둥이를 자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잘 젖지 않거나 아니면 젖어도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헝겊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요. 비둘기 부리가 들어갈 정도의 그 크기의 구멍을 뚫어놔서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이유식은 여기다 넣고 비둘기가 천천히 먹고 있으면 이렇게 쭉 눌러주는 식으로 먹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둘기 부리 구조상 앵무새처럼 숟가락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주사기만으로 먹이기에는 비둘기가 너무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유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튜브가 좀 편해서 저는 튜브 이유식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 녀석은 라호르 비둘기고요. 네, 이름은 레윙이에요. 네, 제가 레윙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8월 26일생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자란 상태입니다. 덩치가 아주 큰 게 특징입니다. 아마 저희 아마보다도 덩치가 더 크게 자랄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이렇게 밥 달라고 이렇게 조릅니다. 이제 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리를 잡고 벌린 다음에
그대로 튜브를 집어넣어서 이유식을 하면 됩니다. 자,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구구. 실컷 먹어라. 네, 다 먹었습니다. 네, 비둘기, 저희 레윙이 이유식을 다 먹였습니다. 소낭이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네, 지금도 계속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녀석도 미래에 저희 아마처럼 자유비행을 할 그럴 아이예요. 네, 아주 멋지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컷이길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왠지 움직임을 보니까 좀 약간 수컷 같기도 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레윙이를 보여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